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조명 세팅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저쪽은 파랗고 이쪽은 초록색이 뜨고 이래가지고 와, 그 색깔을 잡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조명은 리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막 다른 모델들을 막 다 같이 소개해 드린 적은 있는데 제 조명을 보여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조명 가방이에요. 일단 조그만 락을 걸어 놓고 가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만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걸 제 동생이 보더니 페달보드 새로 맞췄나고. 그게 뭐냐면 기타 이렇게 이펙터들 있잖아요. 널찍한 보드에다가 페달을 막 붙여 놓고 바닥에 깔아 놓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밟는데 그걸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 같다는 거예요. 아, 좀 섭섭한데요. 자, 가방을 이렇게 열면은 안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조명 이름은, 이름 이게 뭐였죠? V3000인가? V3000 ASVL. 저도 이름을 항상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V3000 ASVL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댑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파워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근데 파워 케이블을 제가 지금 쓰는 이라고 이렇게 꽂아놨고, 그리고 XLR 케이블 맞죠? XLR 케이블이 여기 캐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요 뒤에다 꽂아가지고 DMX 아웃 인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 케이블 타입 굉장히 큰 게 하나 있고 조금 작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 어댑터 쪽을 묶어가지고 쓰라고 넣어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파워 케이블 정리하라고 넣어둔 거고, 그리고 안전고리로 사용하라고 와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성품에 다예요. 자, 조명을 가지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케이스가 꼭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조명 중에서 한 15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명이 케이스가 없었어요. 저는 보통 촬영을 나가면 이 조명을 한 6개 정도 갖고 다니는데 케이스 없이, 다른 건 다 케이스가 있고 그 조명만 케이스 없이 차 안에 실어놨는데 어느 날 조명을 딱 봤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흠집이 나 있고 막 자국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아, 조명에 대한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하나쯤 있으면이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자, 조명을 꺼내놨으니까 아자자자 가볍지 않아요. 이 뒤쪽을 보면 뭐 별다른 그 내용은 없고 이렇게 보면 뭐 만든 회사 이름이라든가 빅터 소프트? 이건 뭐 겁나게 소프트하다고 붙여놨나요? 자, 1.5 곱하기 1.5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피트를 말하는 거겠죠?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45cm에 45cm 사이즈를 가진 조명이란 거고, 그리고 V마운트 배터리가 두 개가 달라붙어요. V마운트 배터리는 두 개를 다 꽂아야 이걸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소비 전력은 200W고, 그러다 보니까 V마운트 배터리 두 개를 꼽는 게 이해가 좀 가요. 200W짜리 조명을 막 130짜리 V마운트 조명 그 배터리 하나로 운영한다 그러면 한 40분 갈래나요? 얼마 못 가고 조명이 꺼지니까. 여기다 배터리를 두 개를 꽂아가지고 24V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배터리를 너무 자주 갈아 끼게 되는 걸 얘가 막아준다는 거죠. 그 밑으로 여기 있는 게 배터리 인디케이터고요. 그리고는 이 컨트롤러, 컨트롤러에는 팬이 달려가지고 이쪽이 이제 팬을 키는 스위치거든요. 팬을 켰을 때 10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팬을 끄면은 맥시멈 80%까지 광량을 지원을 해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밝기를 조절하는 다이얼, 아래쪽은 색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게 어댑터를 꼽는 그 4핀 캐논이고 요게 리모컨,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DMX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 단자예요. 자, 이게 다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펴도 이게 길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반도어를 폈을 때도 이게 돌아요. 이런 점들은 좀 장점이고, 자, 앞으로 넘어가서 반도어가, 이 락을 걸었어. 반도어가 있습니다. 반도어에는 집게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위아래에다가 반 정도 비치는 종이를 집게로 찝어가지고 발광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거기다 재밌는 거는 이 반도어 자체가 분리가 돼요.
관두가 좀 걸치적거린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빼내가지고 관두를 풀러내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락은 한쪽에서만 걸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이빨처럼 지그재그로 나사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락을 이렇게 꽉 걸어놓으면 이러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미끄러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스탠드 마운트가 있는데 스탠드 마운트에는 세 개의 그 나사가 박혀 있어요. 가운데 커다란 육각이 있고 좌우로 이 십자 드라이버로 하나씩 박아놔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마음대로 이 윗부분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마운트를 참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스펙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테스트의 시간이 왔어요. 와, 씨. 진짜 무겁다니까요. 다른 모든 특징보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은근히 무겁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도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근데 들면 존재감이 확 느껴지는데 그게 전부 무게 때문이라는 거죠. 됐어, 받았다. 아, V마운트 배터리를 갖고 올 걸 그랬나봐요. 배터리만 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하지. 좋아, 됐어. 플러그. 아, 플러그를 꽂아주고 그리고 앞에 거 열고. 발사 준비 완료. 켜졌어? 켜지고 있어요. 자, 이쪽 것도 켜지고. 100%에 100%. 눈 부셔. 눈이 부신 건 살짝 거짓말이고요. 그냥 밝다는 거죠. 제 눈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불 다 끄고.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가방은 좀 치워놓고. 그거 카메라를 센터로 좀 옮겨봐. 됐지? 자, 조명 세팅을 이렇게 잘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그대로 적당히 펼쳐놓고 켰어요. 100%에 100%. 어때요? 좀 빅터 소프트합니까? 아, 뭐 알 수 없는 용어라서. 소프트한 조명치고는 조명이 매우 밝아요. 그래서 정면에 하나는 조금 높고 하나는 이 정도 높이, 각이 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해놓고 했는데 이 높이가 좀 달라가지고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별다른 재미 없이 그냥 늘 보시던 그러한 조명 세팅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배경은 좀 어둡게 나오겠죠. 그래서 살짝만 수정을 가합시다. 이쪽 조명을 이렇게 옆으로 끌고 옵시다. 옆으로. 무거워. 좋아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개성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어떻게 좀 전이랑 조금 달라졌나요? 제 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 그림자를 이렇게 보니까 좀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뒤로 끌고 옵시다. 이렇게 살짝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이 조명빛이 카메라로 날아가지 않도록 이쪽 반도어를 이렇게 딱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가 손을 보잖아요. 이쪽 그림자 상태라든가 콘트라스트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좀 잘 나가는지. 이거 뭐 모니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를 못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태 어때요? 나 모니터 좀 이렇게 돌려줘봐. 한 번만 보게. 이거지? 이거 되게 세네? 이게 되게 세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50%. 좋아. 50%로 줄였고요. 다시 와서 앉아봅시다. 그래도 이 번들번들 반사광이 되게 세네요. 오케이. 그러면 아, 200W짜리 조명 만만치 않아요. 50% 하면 100W네. 15%까지 싹 줄여가지고 이 조명 라이트는 15%. 어때요? 잘 안 보여. 자, 돌려가지고 클로즈업으로 한 번만 당겨줘요. 자, 조명은 안 들어오고 나만 들어오도록. 아니, 그냥 이 상반신 뭐 일반적인 상태로. 오케이? 자, 이제 클로즈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명이 보이네. 저 조명을 내가 너무 가까이 놨나? 그러면 그럼 도망쳐. 야, 그럼 반대쪽 스탠드가 보이네? 아, 이러면 안 돼. 좀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안 되지. 이렇게 가면은 실제 촬영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질 않는데. 그러면 얘 날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앞으로 밟고 최대한 옆으로 밀어가지고. 자, 나오나? 어때요? 이 정도면은 조금 다른 느낌의 인터뷰 그런 촬영이 되는 것 같은가요? 자, 기존에는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전체를 다 막 미친 듯이 밝게 만들어가지고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플랫하게 들어와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어디에 뭐 이렇게 뭔가를 강조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전체 그냥 다 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지금 100% 쓰고 요거 15%예요. 15%짜리가 서브를 때려주고 그리고 100%를 아주 강하게 때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조명이 지금인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벽이 하얘야 되는데 조금 어두컴컴하죠. 그게 좀 전에 살짝 저 모니터를 돌려서 봤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뒤로 보냅시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100%로 올리는 거예요. 우주두두두두두 100%. 그리고 얘가 저한테 이렇게 제키면 저한테도 빛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반도어로 가려가지고 아래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뒤에가 하얗게 나오려면 앞에가 어두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80%, 그리고 뒤로 쏘는 건 100%. 그러면 이 대각선 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이라이트 지고 이렇게 오면서 쉐이드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백은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에서 그라데이션 지면서 저쪽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앞에 피사체를 보면은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운 거야. 사람은 밝은 곳이 여기 있고 배경은 저기가 어두워지고, 사람은 여기가 슬쩍 어둡고 저 뒤에가 무척 밝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면서 콘트라스트를 두 배로 강조해 주게 되는 거죠. 심리적 효과로 두 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상 똑같은 콘트라스트인데 근데 여기가 밝고 어두워지고, 어둡고 밝아지니까 그게 더 강조되게 보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저는 여기다 갖다 쏘고 싶어질 거예요. 두 개를 다 뒤로 쏘고 그리고 앞에다 하나를 더 달아서 또 쏘고. 야씨, 조명이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이 똑같은 조명 두 개밖에 안 썼으니까 두 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자, 그리고 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요런 거. 꽤나 무겁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놈아가 체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좌우를 막아주고 그리고 똑같은 곳에다가 두 개의 조명을 갖다 놓고 조명 높이까지 이렇게 맞춰놓고. 자, 아, 힘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빛이 서로를 바라보고 왜? 형 뒤에 그늘죠. 판을 뒤로. 그건 알고 있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라이트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데 빛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어로 뒤를 막아가지고 뒤에가 조금 어두컴컴해졌어요. 저게 싫으시면 뒤로 열어가지고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 인간적으로 조명이 너무 높네요. 이럴 때는 하나를 낮춥시다.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으르 으르 끄끄끄. 와, 씨. 저도 조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익숙한 사람인데 새 조명 무거워요. 한 10kg 조금 넘어가는 무게인데 이게 예전 조명들처럼 가볍게 휙휙 돌아가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거 되게 무겁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어떤 스킬? 마지막 스킬 그런 건 뭐냐면은 짜짜 우쭈쭈쭈쭈쭈 이걸 남자들만 가능할래나요? 이렇게 들 오! 뜨거! 아 뜨거운 거보다 어 눈부셔! 그게 말이 헛나왔어요? 어 눈부셔! 좋아요. 자 조명을 이쪽을 다시 10 10 좋다. 어 10 너무 약하다. 20 16 16도 약하고 20. 아 이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대충 보면 다 보여요. 아 됐어. 이런 저기 뭐야 바보짓을 하게 될 줄이야. 아, 조명을 가지고 노는 이런 방법. 아, 화면을 못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돌려줘봐요 모니터.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야 이거 너무 세잖아. 세면 세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무리 봐도 이게 세가지고 좋아. 아 인상파라기보다는 이 정도 자연스럽잖아요. 특히 뭐 손이나 이런 쪽 말고 이 얼굴. 모니터가 좀 커다는데 제 카메라에 달린 모니터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누가 나한테 쌍안경을 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자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웃기기는 한데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낮은 스탠드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하, 스탠드? 낮은 스탠드? 그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네요. 얘한테는 사실 스탠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낮은 스탠드는 필요가 없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락을 따다닥 걸어주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조금만 밝아지면 되겠죠. 우와. 그러니까 한 22% 이 정도 해가지고 저기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빛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가 그럴라 그랬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 그런 결과를 낳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때요? 아, 안 되겠어. 저도 이 코미디에 소질이 없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 말고 아무래도 찍은 샘플이 좀 약해요. 아직 몇 개 찍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찍어본 것들 몇 개를 엮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엔딩이다. 드디어 엔딩이다. 자, 이거. 나중에 할걸 그랬나 봐요. 조명의 이름은 V4000 ASVL입니다. 맞나? 나 내 조명 이름도 자꾸 헷갈려. V3000이구나. 오케이. 자, 새로 산 조명 V3000 ASVL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일단은 그렇게 만만한 조명은 아니에요. 광량도 강력하고 그리고 무게도 10kg 정도 나가고 필요한
센츄리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들 액세서리도 만만치 않아요. 꼭 자동차가 있으실 때 갖고 다니셔야 돼요.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는 차가 꼭 있어야 되지 싶어요. 지하철 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드럽고 여유로운 광량 이거 하나로 모든 조명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조명이니까 제가 샀습니다. 선택 여지가 많았었어요. 뭐 V4000 같은 게 아마 가로로 이렇게 길다란 조명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사각형 조명을 쓰게 된 게 가로로 길다라면 이런 경우에 저같이 이렇게 그 이 스탠드 자체를 그러니까 스탠드 마운트를 스탠드로 쓰는 경우 이렇게 내려놓거나 해야 될 때 이게 가로로 길쭉해버리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가 넙대에 대한 조명보다 쓸 곳이 많다는 얘기죠. 야, 남들한테 평소에 잘 안 보여줬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아, 그렇습니다. 딱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죠. 이거 한 등에 100만 원 좀 넘어가고 가방까지 합치면 가방도 일단은 별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트로 구입해가지고 사실 이게 하나당 얼마씩 나가는지는 잘 몰라요. 세트로 사시게 되면 이렇게 두 세트에 가방 두 개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리고 또 뭐 드릴 말씀 없나요? 자, 이 정도면 이 조명에 대한 어떤 그 주요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꼭 질문이 나와요. 아,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힘든 게 저도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냥 해보지 않은 것만 꼭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명을 사세요. 이거 말고 이제 좀 저렴하고 좀 더 가벼운 조명들도 괜찮으니까 그거 곧 나온다는데 그런 놈으로 사셔가지고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전에 제가 사실 이 두서없이 막 조명 돌려가면서 쓸데없이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되든 안 되든 이쁘든 안 예쁘든 이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수정에 들어가시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조명 형태를 잡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자신이 없는 거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해보시게 되면 의외로 조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